여기 시간으로는 새벽이었는데요. 당일날 저는 이제 자려고 했는데 왠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게 됐는데 뭐 이거를 뭐 기분 좋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많이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 출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또 박주호 선수가 탈락한 데에 대해서 유소영 선수가 갖고 있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수로서 제가 주어진 환경 그리고 주어진 기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호 형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지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주영이랑 예전부터는 많이 친했던 사이고, 그리고 조언도 많이 들었고, 월드컵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초반에 제가 프리시즌 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왼쪽 경쟁자들도 여기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를 나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조금 포기하고 싶고 막 이제 솔직히 축구도 별로 하기 싫고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제가 생각을 올 초부터 좀 바꿔서 먹자고 생각하고 다시 하니까 경기력이 점점 좋아져서 네 요즘은 또 경기도 나설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좀 플레이가 어떤 부분이 좀더 살아나는지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럽 애들 상대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챔피언십 애들이 굉장히 피지컬이 강해요.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만 강하다 보면은 유연성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것도 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네, 다 보완하려고 했습니다.